1일 사회를 맡은 방송 MC 쇼스타가 박성현, 송재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웹젠에서 만든 이제 헉슬리라고, 이거는 이제 MMORPG가 아니라 MMORPPS라고 가지고 SF예요. 아까도 제가 아는 이제 판타지였는데 판타지 SF 무협 지금 온갖 장르가 지금 다 갱신하고 있는데 야심차게 만들었고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일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막연하게 꿨던 꿈을 이제 제대로 꿀 수 있다는 거죠, 실패를 통해. 그래서 정선 아리랑이 본조 아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경기 아리랑이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나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내 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 영상과 글씨가 같이 만나는 그런 어떤 아리랑을 만들게 되고 그 같이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해서 정의하는 저 아가씨의 눈매를 보고 겉눈을 감은 것 같지만 속눈만 떴네. 이런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얘는 짜임새 있게 쪼여줘야 돼. 또 불러주시면 또 좋은 강연 하도록 하겠습니다.